야, 우리 출출한데 음료 말고 같이 먹을 디저트 시키자. 뭐 먹을래? 너 먹고 싶은 걸로 시켜. 난 다 괜찮아. 그래, 알았어. 그건 그렇고 우리 이번에 여행 가는 거 어디로 갈래? 글쎄? 난 다 괜찮은데 넌 가고 싶은 데 있어? 아우, 답답해. 넌 네 의견은 없냐? 야, 난 다 골랐어. 넌 뭐 먹을 거임? 잠깐만. 고르는 중. A few moments later. 아직이냐? 저것도 맛있겠고, 이것도 맛있겠고. 슬슬 화나기 전에 빨리 고르자. 2000 years later. 야, 빨리 좀 골라. 너 맞을래? 에휴, 먹고 살기 힘들다 안 그러냐? 응? 야,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너 그거 배부른 소리야. 너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넌 행복한 거야. 내가 아는 사람은. 아, 됐다. 너한테 얘기한 내 잘못이지. 야,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들어봐. 아, 제발 그만해. 야, 그래서 이번에. 잠깐만, 지금 우리 과제 때문에 모인 건데 잡담은 나중에 하지. 야, 무슨 내일까지 완성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? 적당히 쉬면서 좀 하자.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나고 하면 되잖아. 아우, 갑갑해. 너 요즘 좀 고민이 많아 보인다.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별일 없어.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. 들어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.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진짜 별일 없어.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 다 했는데 얘 나랑 거리 두나? 자기 얘기를 안 하네. 좀 섭섭하다. 야, 나 이번에 정기 후원 시작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남을 돕는다는 게 좋은 것 같아. 야, 그거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하냐? 투명하게 기부금 공개하는 곳도 거의 없던데. 기부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낫지 않냐? 아니,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나? 하, 얘기하기 싫어지네. 이번에 우리 신입생 장기자랑 해야 되는데 뭐 할래? 그딴 걸 왜 함? 야, 시키니까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. 시킨다고 하냐? 난 X 같아서 못하겠음 수공.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자, 응? 너 빠지면 남은 사람들 혼난단 말이야. 내 알바임. 그럼 니들도 하지 말던가. 아, 진짜 협조성 일도 없네. 야, 저 강아지 버려진 거 아니야? 불쌍하다. 내가 데려가서 키울까? 주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. 이런 시골은 풀어놓고 키우는 데도 많아. 아니야, 꼬질꼬질한 게 버려진 게잖아. 내가 데려갈래. 야, 너 거기다 강아지 털 알레르기도 있잖아, 미친놈아. 일단 주인 있는지부터 알아보자. 주인 없으면 내가 키울래. 에휴, 너 취직 중이라 빠듯하다고 그랬으면서 강아지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는 아냐? 뭐라 했냐? 말 재수 없게 하네. 야, 갑자기 왜 그래? 평소엔 웃어놓고. 아, 몰라. 말 걸지 마. 짜증나니까. 아깐 미안하다. 미친 놈인가? 아, 뭐해? 미친 놈아, 크크.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. 아, 알았어. 안 할게. 아, 좀 하지 말라니까.
야, 그래서 있잖아. 듣고 있냐? 응. 대답에 성의가 없냐? 듣고 있는 거 맞아? 응. 너 안 듣고 있지? 응. 아, 아니. 야, 나 이번에 자격증 따서. 야,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지. 취업에 도움되려면 그것보단 더 위에 자격증을 따야지. 야, 그냥 취미로 딴 거야. 취미로 따서 뭐하려고 시간 아깝게. 스펙에 도움이 돼야지. 내가 있잖아, 저번에. 아니, 내 얘기 먼저 들어봐봐. 아, 그래? 아까 하려던 얘기 마저 하자면. 아니, 잠깐만.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. 나도 말 좀 하자. 야, 나한테 맡겨. 내가 이거 저번에 해봤거든. 나 완전 전문가야. 나만 믿어. 아, 진짜? 그럼 믿고 맡겨도 되지? 그럼 나만 믿으셔. 뭐야, 말을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이게 뭐야? 아, 그게 좀 바빠가지고. 야, 오늘 저녁에 모임 약속한 잊었지? 아, 미안.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. 아, 그래? 많이 안 좋아? 몸이 으슬으슬한 게 몸살 감기 온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. 아, 아쉽네. 오랜만에 애들 다 모였는데. 그래, 푹 쉬어. 재밌게 놀아. 아, 근데 진짜 어떻게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냐? 애들이 오랜만에 너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. 아, 진짜 아프다니까. 아, 미안. 아쉬워서 그랬다. 좀 이따라도 괜찮아지면 연락해. 야, 너 나랑 싸웠다며? 무슨 일 있었어? 어? 뭐 그렇긴 한데. 대충 마무리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줄래? 그게 화해는 한 거야? 아, 얘기하기 싫다니까 짜증나게.